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사은품과 상표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2180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 사건인데 검사가 상고를 했죠. 피고인이 무죄 받으니까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되면서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거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4년 4월에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제작을 의뢰를 받습니다. 수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샤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천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의뢰 받았으니까 나머지 줬죠.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이 이 수건 200개를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합니다. 그리고 100개는 사은품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다른 사업자한테 290개를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 지금 문제되는 이렇게 200개, 100개, 290개가 있는데 처음 200개는 판매를 했고 두 번째 100개는 사은품으로 그냥 줬고 사람들한테 나머지 290개도 다른 사업자한테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원심은 여기에 대해서 판매한 200개는 상표법 위반이 맞다. 그런데 사은품 100개와 무상으로 제공한 290개는 무죄 선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품으로서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이용한 상표에 대해서 처벌하는 상표법 위반 아니다라고 본 거죠. 문제 이렇습니다. 이게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무상 제공할 때 상품성이 부정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 말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돈 주고 살 만한 물건이면 상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은품도 뭐 내가 사은품을 누가 나눠주려고 하면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어두고 팔 수도 있지만 사은품으로 주는 수 있는 거죠. 또는 누구한테 사와서 사은품을 줄수 있는 거고 이런 사은품 같은 거는 다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은품이나 판촉물 이런 거다 무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준 것뿐이지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표법에 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기에 남의 상표를 마음대로 쓴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맞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환 가치가 없으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뭐 혼자 내가 만들어서 종이백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샤넬이라고 써놓고 날리고 막 주고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상품 교환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품이나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법 위반 됩니다. 따라서 사은품이나 판촉물의 경우에도 남의 상표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이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표법에 관련해서 간단하고 재미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